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리입니다. 오늘은 서울 시내에 있는 한 비석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비석이 있는 장소는 서울입니다. 서울의 공덕 오거리, 빌딩 숲이 가득한 그 공덕 오거리에 숨어있는 작은 비석 이야기입니다. 그 빌딩 숲 가득한 그 오거리에 아스팔트 길, 그 옆에 한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비석이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공덕동 빌딩 숲에 숨어있는 권력의 쓸쓸함에 대하여입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은 용산과 함께 새로운 도심으로 떠오른 지역입니다. 고층 건물이 즐비하죠. 도로는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주변보다 지대가 높습니다. 옛날부터 만리제, 애옥의 이 두 길이 전통적인 옛길이었고요. 새로 뚫린 백범로 까지 합쳐서 모두 언덕길입니다. 높은 지대입니다. 그 세 길이 합류하는 지점이 공덕 오거리입니다. 이 로타리에서 지하철 6호선도 만납니다. 사통팔달한 땅 위로 빌딩 숲이 울창하죠. 그 지하철 공덕역 3번 출구 옆에 자그마한 공원이 있습니다. 꽤 울창합니다. 빌딩 숲만큼이나 울창합니다. 그 공원 모퉁이에 작은 비석이 서 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한 120보 공동리 금표 동치 경호 8월. 여기부터 120걸음 공동리 안에는 경작과 목축을 금한다는 뜻입니다. 금표라고 합니다. 날짜는 동치 경호 5월입니다. 이게 1870년입니다. 다름 아닌 그 당시 권세가 하늘보다 높았던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미리 봐뒀던 자기 묫자리 영역을 표시하는 표석입니다. 이 자리에서 서쪽으로 120걸음만 가면 자기가 묻히겠다고 미리 낙점해놓은 가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묘 아래에 별장으로 쓰던 집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아소당입니다. 자기 묫자리를 대원군은 우소처라고 불렀습니다. 아소당은 내가 웃는 집이라는 뜻이고 우소처는 더 웃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참 많은 일들이 이 아소당을 중심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사라지고 이제 돌로 만든 표 하나 남았습니다. 자, 187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해 추석 열흘 뒤 어젠 회의에서 영의정 김병학이 고종한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대원군이 공덕리로 행차할 때 신들이 동행한다이다. 그런데 그 경계를 사방 백보 안으로 하니 만 백성이 기뻐했나이다. 미리 대원군이 짚어뒀던 자기 수장, 생전에 받은 묫자리입니다. 수장이라고 합니다. 이 수장 경계를 확장하는 날이었습니다. 대원군은 이미 1846년에 경기도 연천에 있던 자기 선친 남연군을 충청도 예산 땅에 이장해서 아들을 왕으로 만든 경험이 있던 사람이죠. 남영군 묘는 지금도 풍수지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당입니다. 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대원군은 또 풍수에 기댔습니다. 자기 묘 또한 천하길지를 택한 거죠. 한성 성곽 남서쪽 바깥에 있는 용산방 공덕리, 그 당시 지명입니다. 아소당과 관련된 사람들의 기록에 따르면 국도의 진산이 서쪽으로 꺾여서 꾸불꾸불 남쪽으로 내려와서 맥을 결성한 언덕이었고 신령스럽고 깨끗한 기운이 실로 다 모인 언덕이었습니다. 이 유언이라는 그 고종 당시 영의정까지 영입했던 사람이 쓴 아소당명이라는 글에 적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묘자리 경계가 보였다는 겁니다. 이 표석에는 20걸음 더 나간 120보라고 되어 있는데 종친에게 허용된 사방 100보라는 법정 상한 면적과 100보나 120보나 거기서 거기죠. 천하의 대원군이 그렇게 좁게 묘계를 정했으니까 어전회의 참석자들이 모두 근처 백성들이 돌아갈 곳을 얻을 수 있겠다면서 흡족해했죠. 대원군은 그까지 묫자리 사이즈로 까탈을 부릴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1870년은 대원군 권력이 정점에 오른 때였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폐허로 방치됐던 경복군 중거리 완공이 됐죠. 그리고 1868년에 당쟁의 아지트였던 서원 철폐 작업에 착수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871년에 마침내 서원을 공식적으로 몇 군데만 남기고 철폐하는 그런 대사건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또 호포제라는 세금제도를 실시합니다. 조선 500년 사상 처음으로 양반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혁명적인 조치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흡족한 상황에서 대원군이 자기 몫자리를 골라서 경계를 정했습니다. 권력을 즐기려는 쾌감이기도 했습니다. 풍수라는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전주 이씨 미래를 확장하려는 기획이기도 했죠. 그 경계를 밝히는 금표에서 21세기에 오거리를 지나서 서쪽으로 쭉 걸어가면 서울 디자인 고등학교가 나옵니다. 남자 어른 보폭으로 120걸음 얼추됩니다. 좀 크게 걸으면요. 중간에 만나는 공원 이름도 아소정이고 식당 이름도 아소정입니다. 원래 이름은 아소당입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식민시대와 전쟁을 거치면서 격이 팍 떨어지는 아소정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격이 왜 떨어지느냐? 조선조의 관습에 따르면 건물에도 격이 있습니다. 이 레벨이 있습니다. 1등 되는 건물 이름이 전입니다. 그리고 당, 합, 각, 제, 헌, 누정 할 때 루와 정 이 순이죠. 그러니까 당은 서열 2위입니다. 현대 들어와서 맨 꼴찌인 정으로 추락한 겁니다. 이름을 바로 돌려야죠. 그래도 건물 이름은 아소당. 내가 웃는 집입니다. 뜻이 뭘까요? 기쁘면 즐거워지고 즐거우면 웃는다. 희 락이요, 락이 소라. 여러 사람이 이 천하의 대원군이 집을 지으니까 대원군 청에 의해서 이 명칭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1888년에 좌의정을 지낸 신응주라는 사람이 쓴 아소당 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희 락이요, 락이 소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1888년입니다. 아소당을 처음 지은 해가 1870년인데 18년 뒤에 아소당 기를 적은 겁니다. 18년이 설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원군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 터졌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1882년에 이모군란이 터집니다. 하급 군인들이 1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아서 일으킨 군란이죠. 군인들이 대원군을 추대를 합니다. 3년 동안 대원군은 그 책임을 물려서 3년 동안 청나라에 끌려가서 유폐됐다가 돌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군은 이렇게 1888년 이 아소당에 앉아서 아소당 이름의 의미를 들으면서 껄끌대고 웃는 겁니다. 68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곧 복귀하려는 기대를 버리지 않은 거죠. 매천 황현에 따르면 대원군은 이 묘자리 아래에 아수당을 지으면서 묘자리는 더 웃는다는 뜻의 우소처라고 불렀습니다. 우소처, 더 웃는 곳이란 뜻입니다. 매천 황현은 전남 광양 사람입니다. 이 저 먼 광양에까지 이 아수당을 지었다는 뉴스가 퍼진 거죠. 이 황현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조금 와전이 된 뜬 게 있었습니다. 이 우소처를 덮어버리는 집을 짓고 아소당이라고 했다라고 기록했죠. 사소한 관계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대원군은 살아서 웃고 죽어서는 더 웃는 그런 영화로운 삶과 죽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사진을 보실까요? 대원군 생전에 촬영된 사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자신만만한 나날을 잘 보여줍니다. 번듯한 99칸 사대부 집 오른쪽 언덕 위에 작은 집이 한 채 서 있습니다. 황인에 따르면 대원군은 당을 지어서 묘자리를 가렸다라고 합니다. 바로 묘자리를 가린 당이 저 언덕배기에 있는 자그마한 집입니다. 웃음 가득한 별장 그리고 더 웃으며 묻힐 증표가 한눈에 들어와 있는 사진입니다. 이런 무서운 풍경이 또 어디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흥선 대원군입니다. 그런데 풍수가 맞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1885년 음력 8월 27일 청나라로 납치됐던 대원군이 3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3년 전에 이모군란 때 청나라 군사를 불러서 난을 진압한 이래 고종 정권은 20대 중국 장교
원색의 치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아들 고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쁜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면서 아비를 반겼죠. 그리고 두 달이 지납니다. 아들은 대원군 존봉의절이라는 규칙을 발표합니다. 9개 항입니다. 대원군을 제대로 모시라는 어명입니다. 이 9개 항 가운데 3개 항이 이렇습니다. 운현궁 대문에 차단봉을 설치하라. 대문에 24시간 관리를 숙직시켜라. 왕명을 전달하는 관리들 외에는 일체 대원군과의 면회를 금지한다. 가둬버린 겁니다. 1894년 봄 동학농민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이 동학농민전쟁이 불씨가 돼서 청일전쟁이 터졌습니다. 고종은 개혁정부에게 일본을 등에 업은 개혁정부의 권력을 빼앗겼죠. 일본은 갑오개혁정부 수장으로 대원군을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대원군과 일본 측과 의견이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대원군은 결국 권저에서 몇 개월만 추락하고 말죠. 그리고 이듬해 4월 대원군 손자 이준용이 쿠데타를 기도하다가 적발이 됩니다. 대원군은 이 손자가 유배형을 언도받으니까 이 운명이 항의를 하면서 운현궁에 있다가 아소당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4월 23일 아들 고종은 2차 대원군 존봉의절을 발표합니다. 다시 이러이러하게 대원군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규칙입니다. 규칙이 이랬습니다. 24시간 숙직 인력은 관리 대신 경찰이 맡는다. 외국 관리들은 반드시 왕실을 거쳐서 왕실 직원이 입회하에 대원군을 면담한다. 마지막으로 대원군의 출입은 왕실의 사전 보고를 한 뒤 경찰이 동행을 할 것. 더 심한 유폐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이 존봉의절을 뚫고 잠시 아소당에 머무는 대원군은 일본인 무리에 이끌려서 경복궁으로 입궐합니다. 대원군을 앞세워서 이 일본인들과 조선인 무리들이 며느리 민비를 죽여버립니다.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대원군에게는 사전에 알리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이듬해 2월 아들 고종이 경복궁을 떠나서 러시아 공상으로 도망을 가버리죠. 이틀 뒤에 고종이 3차 존봉의절 시행을 명합니다. 이게 바로 직전에 했던 존봉의절에 준해서 대원군을 보살피라는 명이었습니다. 대원군은 이후로 영원히 운현궁에 유폐되고 맙니다. 1897년 10월 아들 고종이 황제가 됩니다. 나라는 대한제국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듬해 1898년 1월 8일 대원군 아내 여흥민 씨가 운현궁에 있는 1호당이라는 건물에서 죽었습니다. 정신이 없겠죠. 장례 준비 한창이었습니다. 그 어수선한 때 2월 22일 대원군 또한 이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준 운현궁 노환당에서 세상을 뜹니다. 죽기 전에 아내 병관, 그러니까 어머니 병관을 위해서 운현궁에 들르겠다는 고종을 이 아버지는 거듭해서 말렸습니다. 그런데 임종 직전에는 주상이 아직 오지 않았느냐고 세 번이나 큰 소리로 묻다가 죽었습니다. 황제가 된 아들은 끝내 아비를 찾지 않았습니다. 살아생전에 세 번이나 운현궁에 가두려 했던 그리고 실제로 가뒀던 아들과 아비의 관계였습니다. 아버지는 원하던 대로 그리고 예정된 대로 이 공덕리 아소당 언덕에 묻혔습니다. 바로 지금 21세기 공덕 오거리에서 볼 수 있는 바로 그 금표에서 120걸음만 오르면 나오는 명당이었습니다. 세월이 또 흐릅니다. 을사조약 체결 2년 뒤인 1907년 10월 1일 이 흥선대원군 이하항은 손자 융이제 순종에 의해서 대원왕으로 추봉이 됐습니다. 마침내 스스로도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듬해 1908년 10월 30일 대한제국 황실은 파주 대덕동으로 묘를 이장하고 이 묘를 원으로 격상을 시킵니다. 묘원 이름은 국태공원이라고 했습니다. 언뜻 읽으면 국태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처럼 들리는데 이 국태공이 묻힌 무덤이란 뜻입니다. 국태공은 바로 대원군을 이르는 말이지요.
해방이 되고 전쟁이 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1966년에 바로 그 국태공원을 주변 이 파주 땅에 미군 기지가 들어섭니다. 국태공원은 다시 한번 이장이 됩니다. 장지는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입니다. 78년 긴 세월을 부침을 거듭하며 개혁 의지는 사라지고 권력을 바라보던 한 사내의 종착역이었습니다. 처음 묻혔던 공덕동 아소당은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해방 뒤에 송산학원이라는 학교 법인을 세운 김형천이라는 인물이 여기 학교를 세웁니다. 동도중학교 그리고 동도공업고등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학교가 서울디자인고등학교라는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아소당 본체는 신촌에 있는 봉은사 대방으로 팔려갔습니다. 나머지 집들도 간 곳이 없습니다. 그 장구한 세월, 그 더덥고 쓸쓸함을 보려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지하철 6호선 공덕역 3번 출구 옆 공원에 가보십시오. 의미는 이미 사라지고 있는 그 금표를 보시면 됩니다. 박종인의 땅의 역사입니다.